머리 깎으니까 이제야 군대 가는 게 실감나네. 에? 벌써 실감나냐? 난 입대하고 3일 동안은 수련회 온 것 같던데. 그냥 니들 갈 때 나도 갈 걸. 괜히 공무원 한다고 깝쳐서. 가기 싫다. 와, 얘도 터졌네. 와, 뭘 뭐야? 학폭이지. 또? 누구? 와, 얘? 얘 엄청 유명하잖아. 야, 유명하면 학폭 안 하냐? 내가 왕년에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일진이었던 놈들은 하나같이 풍기는 쎄한 느낌이 있어. 난 쟤 처음 볼 때부터 느낌이 쎄했어. 하긴 인싸인데다 잘생기기까지 하면 학창시절 먹이사슬에서 거의 최상급 포식자인데 그냥 공부만 하고 다녔을 리가 없지. 와, 근데 쟨 진짜 안 그럴 것처럼 생겼는데 의외다. 뭐가 의외야? 잘 봐봐. 딱 봐도 관상이 쎄하지 않냐? 다시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아, 관상은 사이언스야. 관상 운운하는 애들은 놀란 터지고 연병 떨더라. 그게 다 지켜보다 때 되면 말하는 거지. 참나. 하여간에 관상충들 개나 소나 다 지가 송강호라도 된 줄 안다니까. 이복의 관상가 양반. 그럼 이 사람은 학폭했을 상인가? 보자. 이마엔 복차가리가 하나도 없고 광대엔 심술이 그득그득 붙은 게 시기심은 많으나 코가 웅졸해. 누굴 때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네. 누구야? 우리 엄마. 다시 보니 이마에선 빛이 나는 게 총명할 것 같고 돌출된 광대를 보니 경쟁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 같으면서도 오목한 코를 보니 배려심이 깊을 것 같네. 그럼 얜? 얜 전형적인 돼지상이네. 보나마나 돼지같이 욕심만 그득그득 부리겠지. 얜 누구냐? 우리 아빠. 아,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었구나. 아이, 진짜 왜 자꾸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? 에휴, 니들이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판단하는 새끼들이랑 다를 게 뭐냐? 야, 관상은 사이언스야. 2000년간의 빅데이터로 검증된 통계학이라고. 쎄한 것도 관상에서 쳐주냐? 그것도 당연히 관상이지. 그 느낌은 내가 23년을 사는 동안 체득한 타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는 거라고. 마치 개들이 개장수가 지나갈 때 오줌을 지르는 것처럼 나 역시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일진 출신 놈들은 얼굴만 봐도 쎄한 느낌을 받는다고. 됐고, 군대 가서 선임이 여기서 누가 제일 나이 들어 보이냐 물어볼 때 대답이나 잘해. 아이씨, 안 그래도 입대 전이라 마음이 뒤숭숭한데 군대 얘긴 왜 꺼내. 아야, 그만하고 마셔. 야, 우리 아빠가 돼지상이면 난 어떻게 생겼냐? 어? 보자. 눈깔의 흰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백안인 걸로 보아 고집이 세고 눈썹이 한 톨도 없는 걸로 보아 말년이 아주 고독하겠구나. 턱은 살집으로 투턱을 이룬 걸 보아 금전운이 따르겠으나 팔자주름이 깊게 패인 걸 보니. 아이, 좋단 거야 나쁘단 거야 한 줄로 요약해줘. 너 못생겼대. 뭐? 내가 어때서? 나 정도면 잘생겼지. 오, 저 남자는 눈썹이 짙고 시원하게 뻗은 게 눈까지 크고 코도 꺼진 부분 없이 날렵하고 오똑해. 이성에게 인기가 개쩔상이다. 야, 저건 누가 봐도 그냥 잘생긴 거잖아. 땡. 저 남자는 이마가 좁고 눈동자가 혼탁하며 광대가 지방을 뚫고 나올 만큼 도드라져 있는 게 딱 찐따상이다. 찐따래. 야야, 아 이제 그만하고 가자. 진짜 개웃기네. 야, 이번엔 내가 한번 봐볼게. 오, 저 사람 실눈에 둥근 코, 긴 얼굴에 튀어나온 입이 딱 고문관상이네. 뭐? 와, 진짜 똑같다. 고문관이 뭔데? 있어. 군대 가면 알아, 이 새끼야. 이 새끼 군대 갔다 왔다고 군부신부리네. 아, 군대는 못 참지. 야, 그럼 선임으로 만나면 잣댈 관상도 찾아봐. 믿고 거르게. 오, 저기 있다. 와, 심지어 군인이네. 군인인 건 어떻게 아냐? 딱 보면 몰라. 모자 쓴 것만 봐도 알겠구만. 와, 군대 가서 저런 선임 만나면 바로 탈영해야지. 진짜 내 자대에 딱 저렇게 생긴 선임 있었거든. 그냥 개또라이였어. 저기요, 방금 제 얘기한 거예요? 오, 맞아. 딱 이 눈깔, 이광대. 와,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왁구 살벌하다. 뭐? 니들 왁구나 보고 와, 이 씨X끼들아. 생긴 건 아스팔트에 깔려 터진 만진두빵처럼 생겨가지고 뭐 되는 줄 알고 입 털고 앉았네. 와? 군인 새끼가 뒤지고 싶냐? 야, 그만해. 어, 뒤지고 싶어. 쳐봐, 쳐보라고. 쳐버리게. 니가 쳐보지 그러냐? 아, 어차피 군발이라서 민간인 못 때리는구나. 어쩌냐? 난 3일 후 입대라. 아직 민간인인데. 아, 그만하라고. 아, 결국 오고야 말았구나. 저 사람은 이게 관상가 양반. 내 얼굴이 뺑이 칠상인가? 진짜 날 기억하고 있어. 아닙니다. 김상병님은 개꿀발상입니다. 그래,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. 살았다. 근데 관상가 양반, 생각해보니 형 이상하구만. 이미 나는 개꿀 빨고 있는데 개꿀발상이라니. 이것은 엉터리 아닌가? 그래도 상은 보았으니 상값은 지름세. 찾아라 드래곤볼!